이 영상은 34살 대한민국 여성이 19억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 목수, 타일, 설비, 미장, 도배, 페인트, 바닥 시공 등 모든 것을 해보며 인테리어 사업에 난생 처음 도전하는 영상입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목숨 걸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현장직 일들, 과연 소정인 생활비라도 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4살 소정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면서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직업전문학교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가세는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9억이라는 빚이 쌓이게 되었고 집안의 장녀인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아버지가 운영하던 직업전문학교 운영을 제가 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학교 운영은 쉽지 않았고 제가 운영을 하는데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침몰해가는 배를 볼 수만은 없었던 저는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단기 목표 1년 안에 모든 인테리어 배우기 2년 안에 멋진 인테리어 대표 되기 내가 왜 인테리어 대표가 되는 게 꿈이냐고요? 지금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의 많은 수료생분들이 건축 도장, 타일, 도배, 방수, 철거 등 각종 실내 건축 시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걸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직업전문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가 잘 갖춰 있고 그리고 나 자신도 모든 작업들을 해볼 수 있기에 인테리어 쪽으로 간다면 무조건 될 거란 확신이 들어서입니다. 몸쓰는 일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지금 내 상황보다 더 힘들야. 우선 현재 상황은 당장 경주직업전문학교의 적자를 메꿔야 했고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나는 빠르게 일을 구해야 했었고 막상 인테리어 일을 해보려니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막막했습니다. 인테리어의 인자도 모르는 내가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인테리어에 관해 샅샅이 여쭤봤고 내가 제일 자신이 있어하는 도배부터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일할 수 있는 어플들을 싹 다 뒤져서 도배 사진을 보며 견적서를 보냈고 견적서도 처음엔 할 줄 몰라서 직업학교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해 각 작업별로 단가도 물어보고 사전 조사도 해보며 계속해서 도배 견적을 보냈고 이틀 뒤 드디어 나에게도 도배 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계신 10년차 도배 선생님과 함께 실측을 갖고 경력자인 선생님은 30분 만에 실측을 끝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측 후 100만원의 견적을 냈고 그렇게 소정이의 첫 번째 인테리어 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정이 부자되기 프로젝트 이제 시작합니다. 네? 몇시가 아직 많아. 아직 안 왔다고요? 오늘 필요한 도배지들을 구입해놓고 재단 후 기계로 풀바르러 왔습니다. 네? 현장 실측한 치수대로 꼼꼼하게 재단을 해보는데 여기서 집중하지 않으면 금쪽 같은 도배지와 돈을 버리게 됩니다. 모처럼 서둘러 준비를 했지만 벽지 선택이 늦어져 작업 당일에 풀칠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엔 선택을 더 서두르리라 다짐했습니다. 재단이 된 도배지는 풀기계로 투척 두루마리 휴지 갈듯이 걸쳐주어요. 아 이래 자동으로 도로록 발라주는 역시 인생은 장비빨이라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필요한 치수 입력하고 속도는 하이로 할 거예요. 다이요? 하이. 하이. 팀장님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저의 차례. 젠장. 소중한 도배지에 뽀뽀해버려서 팀장님께 조언, 지적 듣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문질러 보아도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자국. 다음부터는 재료를 낭비하지 않겠다.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입술을 풀기계로부터 멀리멀리 해주었습니다. 바닥에 풀무치지 말고. 그러니까 바닥이 안 떨어지도록 항상 한쪽을 좀 살짝 잡고 있거나 하면. 폭풍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 정말 풀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이쪽 꽤 안 발라진 것 같아요. 오른쪽만. 풀이 없네. 풀은 이렇게 이봐봐. 이렇게 빠져버리면 네. 내가 한 발 내가 놓쳤는데 이게 풀을 한눌 바르면 항상 풀을 넣어줘야 돼. 네. 지금 저래 되면 못 쓴대고 그냥 나중에 풀을 안 바르면 떼면서 다 비즙 생산 생겨가지고 속집기지 네. 다 떨어지거든. 아무리 기계가 좋다지만 역시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손수 붓으로 풀을 발랐습니다.
1340 4장. 어차피 해야 하는 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도배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슈퍼카 스타렉스 출발. 도배 장비들도 야무지게 챙겨서 포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작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물들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일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도배기능사 수료 후 1년 동안 현장 경력을 쌓은 에이스 팀원 언니까지 소환하였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이라 세뇌를 하며 스타렉스를 타고 현장 가는 길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팀원들을 보니 든든했습니다. 필름지 반대야 되죠. 점심 1시 먹을까요? 12시 점심 시간인데. 아니 지금 11시에 도착해가지고 밑 작업 해놓고 밥 먹고. 아 네네. 12시에 김치찌개 먹을까요? 배달의 민족으로 한 받았거든요. 김치찌개가 좀 맛있어 보여요. 30분가량 달려 도착한 현장. 거친 바람이 환영 인사를 해줍니다. 사실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장들을 챙겼습니다. 제 거 들고 가면 되죠. 아, 예.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현장. 일단 호기롭게 올라가 보는데. 요거 놔두고 흰색 요거랑 여기 갈색 요거. 장식장 빼고는 다 하는 게. 그쵸, 그쵸, 그쵸. 사장님인 저는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시공 전 현장 사진들을 꼼꼼하게 찍어두었습니다. 공정이 필름지 떼고 뒤집고 치고 바인더치 하고 정배 도배지까지 부시면 끝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도배 작업. 첫 번째 공정은 필름지 철거 작업입니다. 기존 필름지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견고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일부는 철거하였고 부직포를 써서 면을 만들어주고 본드, 바인더, 실리콘 등을 이용해 덧방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20평이 넘는 거실과 주방에 떼어낼 필름지가 매우 많습니다. 필름지는 다른 재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떼어줍니다. 밑작업이 잘 되어야 시공도 더 깔끔하게 되는 만큼 조심해서 떼어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다들 제대로 작업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봅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작업을 할 때는 팀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아주 열심히 야무지게 뜯어내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쨌든 부직포가 잘 붙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공정을 생각하면서 가장자리와 콘센트 테두리 위주로 반듯하게 떼어내줍니다. 울퉁불퉁 올라온 것들도 제거해줍니다. 비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벌써 체력이 바닥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안 하던 일을 노하우도 없이 손끝 힘만으로 악바리처럼 떼어내려다 보니 손톱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뜯어내는 소정 디자인 도배사.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훌쩍 가서 벌써 식사가 도착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흐르는 비주얼. 일단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30대인 줄 알았어요. 또래인 줄 알고. 김치찌개의 맛은 너무 짜서 소금으로 고기를 만든 줄 알았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료 하려면 목수가 있어요. 목수, 아는 목수 없어요? 믿게. 또래도 인건비가 있어서. 해보면 그래도 비쌀만 한 것 같아요, 맞죠?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역시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댕 꿀맛입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돈 주고 하려고 하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막상 내가 해보니 정말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커피? 네. 다시 시작된 작업. 서둘러 철거 작업을 마무리하고 초배 작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제발요. 제발. 이제 진짜 레알 도배 시작.
철거 후에는 본드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직포를 붙여 반듯한 면을 만들어줍니다. 거실 천장과 벽에도 도배용 바인더와 본드칠을 해주고 콘센트가 다치지 않게 살살 잘라주었습니다. 빗질은 해줄수록 반듯해지기 때문에 도배지가 울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팀원분들, 저도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쎄빠지게 작업을 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해 틈새 보수, 부직포, 바인더 칠 등등 보양 작업이 튼튼하게 잘 되면 도배지가 더 깔끔하게 붙어서 좋습니다. 도배지는 최종 마감이기 때문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집중해서 붙여줍니다. 인생은 장비빨이지만 제일 좋은 장비는 내 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사실 집에서 청소도 잘 안 하던 내가 일터로 나오니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체력이 실시간으로 떨어졌지만 오늘 안에 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돈도 두 배로 들어가고 창업도 하기 전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최대한 열심히 붙였습니다. 어느덧 점점 환해지는 거실 벽과 천장. 밖은 캄캄해지고 이래만 파묻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는 건 별로라 생각했는데 도배풀을 내 팔에 발라 피부에 양보하고 필름지 뜯으려다 손톱이 다 뜯겼습니다. 전기기기, 콘센트, 스위치까지 다시 제자리로 설치해주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Before, After. 드디어 퇴근.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첫 현장은 베테랑 팀원분들과 함께해서 매우 순한 맛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획은 일단 반경 10km 내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작업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성 디자인의 다음 프로젝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뿌린 견적서에 또 답장이 왔습니다.